아, 안녕하세요. 저희 미뉴에트 3번 나갔었죠? 맞습니다. 좋아요.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?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말했던 다이나믹이랑 이제 레 솔솔 할때 이렇게 좀 끊어주는 느낌을 내는 거는 엄청 잘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다이나믹 우리가 연습하기로 했던 거 되게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랑 솔이 조금 높았어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근데 조금 더 도샵에 가까운 소리가 났거든요. 그래서 조금 도를 조금 낮춰서 해볼까요? 그 부분만? 맞아요. 지금 정확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도를 조금 높지 않게 짚는 거를 조심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줄에 솔이 조금 높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조금 높지 않게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90? 11마디, 12마디거든요. 세 번째 줄에. 네. 그래서 우리 그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음정을 어느 정도 들으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면 바로바로 잘 고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첫 번째 줄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가 조금 높은 거랑 세 번째 줄에 도가, 아니, 소리 윗난이 좀 높았던 거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때도 소리 살짝 높았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17마디. 다섯 번째 줄에 있는 포르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. 우리 여기만 한번 솔 조심해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리 한번 음정을 신경 써서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음정 부분 외에는 엄청 이상한 부분이나 그런 건 딱히 없었거든요. 저번보다 되게 다이나믹이나 좀 감정 표현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그냥 이제 나머지 조금 안 되거나 조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손가락이나 아직 이게 이 악보 자체가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미뉴에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우리 잠깐 남은 시간 동안 다음 곡의 악보만 살짝 읽어볼까요? 다음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긴 할 건데 앞으로 두 곡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 미뉴에트 3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?
그래가지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 음정이 다 맞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미가 살짝 났어요. 우리 4번으로 미 짓잖아요. 첫 번째랑 세 번째 줄에. 여기 조금 조심해서 살짝만 높여서 집어볼까요? 한번 우리 첫 번째 줄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. 그래가지고 첫 번째 줄만 한번 해봤거든요. 사실 이게 반복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러면 음정을 어느 정도 들으실 줄 알고 지적된 부분도 바로바로 고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다음 곡을 악보를 조금 읽어볼 거예요.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 거예요. 앞으로도 두곡 다시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익숙해지게만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.